네, 안녕하세요. 조글입니다. 오늘은 텔즈 이브 방송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했던 내용들을 모아서 한 번에 설명해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은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분들과 다시 복귀하시는 복귀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게임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다섯 가지 베스트 5를 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많이 질문하셨던 첫 번째 질문은 테일즈 위버 캐릭터 추천 부탁드린다는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우선 테일즈 위버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계정에서도 여기 보이는 7개 그리고 두 번째 7개에서 총 14캐릭을 키우고 있는데 이거 외에도 두 캐릭이 더 있어요. 두 캐릭인가? 일단 같은 캐릭이 두 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각 캐릭터의 특징이 많이 궁금하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좋은 캐릭이 뭔지. 우선 캐릭터 추천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면서도 게임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이 캐릭터 하라고 추천을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나중에 이 캐릭이 좋았는데 저 캐릭 키우고 싶었는데 추천해서 이 캐릭 키웠는데 왜 안 좋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찍은 추천 영상 중에 밀라 키웠는데 밀라 왜 지금은 안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캐릭터 추천이라는 게 패치마다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이 캐릭이 확실히 좋아요 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우선 유튜브에 캐릭터 추천 관련 영상 하나를 업로드 했어요. 17년도에 업로드 한 건데 이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18년도 기준으로는 조금 패치된 내용이 있어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유튜브 해당 동영상에 댓글로 바뀐 내용 적어드렸고요. 그거 외에도 많은 요청이 있으면 18년도 버전으로 아니면 뭐 지금 현재 버전 새롭게 업로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찍은 영상은 17년도가 최근이기 때문에 그 영상 확인해 주시고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해당 영상 댓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은 테일즈 위버의 과금이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RPG 게임에서 과금이란 요소는 피할 수 없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자본으로 게임을 하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금 테일즈가 이 영상을 찍는 기준으로 문제는 없는데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돼요. 과금이라는 게 RPG에서 시간을 돈으로 산다는 말이 있다시피 투자하지 않는 만큼 발로 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커버가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무자본으로 생각하시는 분이라도 혹시 이 영상을 확인하셨으면 제가 추천하는 최저가 최고 효율을 발휘하는 루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게임을 편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게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적인 투자는 추천해 드리지 않아요.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흥미를 못 느끼는데 돈 막 10만원, 20만원 아니면 뭐 100만원까지 100만원 이상까지 지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게임의 재미를 먼저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게임을 즐기시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를 과금을 선택할지 아니면 나는 이만큼 투자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더 발전을 할지 과금하고 노력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여러분의 몫이고요. 우선 최소 투자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거는
캐시를 이용하는 거예요. 맥슨 캐시를. 총세 가지 아이템을 추천해 드리는데, 첫 번째는 캐시샵에서 판매하는 펫. 펫을 검색하시면 밑으로 내리면 펫 아리스. 아니, 없네요. 펫을 누르시면 NR이라고 써져 있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5,300원 이상의 아무거나 펫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5,300원 이상의 펫을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몬스터 알 같은 경우는 절대로 구매하지 마세요. 이 펫이 왜 필요하냐면, 펫 스킬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찍을 수 있는 스킬이 총 5가지가 돼요. 펫을 레벨업을 시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다섯 번째, 속성 강화입니다. 속성 같은 경우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으로 추천해 드릴 아이템은 스킬, 펫 스킬. 펫 스킬 중에 자동죽기라는 아이템이 있어요. 이 아이템 같은 경우는 몬스터를 사냥할 때 떨어지는 아이템을 자동으로 펫 가방으로 이동시켜줘서 먹게 됩니다. 타 게임의 펫에서 아이템을 자동으로 먹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이 펫 자동죽기 같은 경우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펫과 펫 자동죽기, 이 스킬, 이두 가지는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무자본을 시작하더라도 나중에 돈을 벌어서라도 사야 돼요. 그 다음으로 추천해드리는 아이템은 화려한 아바타. 화려한 아바타 상자를 추천해드립니다. 화려한 아바타 상자의 경우 투구, 머리, 몸, 발, 기타 총 5가지 종류의 세트를 맞추시면 올 스탯 10과 이동 속도 10의 효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10개당 15,000원의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요. 우선 10개를 구매하시고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중에 하나라도 모자르게 되면 한 개를 더 질르셔야 돼요. 10개짜리를. 그래서 총 5세트가 되셔야지 이 세트 효과를 받으실 수 있어요. 이 세트 효과를 받게 되면, 여기 보이는 아바타 세트 효과를 받게 됩니다. 이 스탯을.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펫과 펫 자동 죽기, 그리고 아바타 세트는, 초반이나 후반이나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때문에 이세 가지는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구매 안 하셔도 게임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사야 돼요. 그리고 펫 같은 경우는 부활 시간이 아마 306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때문에 가장 시작하자마자 사시는 게 가장 빨리 부활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이 추천 같은 경우는 꼭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이 캐릭터 추천하고 과금 다음으로는 레벨업을 어디서 하는지 그걸 많이 궁금해하세요. 그리고 스탯은 어떻게 찍는지. 레벨업 같은 질문 같은 경우는 앞에 두 질문과는 다르게 지금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질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쉬울 것 같아요. 우선은 현재 테일즈 위버 레벨업 루트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현재 테일즈 위버 정석 레벨업 루트는 1에서 265까지 그림자의 탑, 265부터 285 또는 290까지 정령의 신전, 그리고 200그 이후에는 정령의 신전 이후에는 림보라는 곳에서 레벨업을 합니다. 현재 경험치 이벤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265까지 찍으시는 데는 약 5시간 정도 내외 걸리실 거예요. 경험치 이벤트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빨리 업을 하겠죠? 그림자탑에서 사냥하는 방법은 많은 영상에서도 소개해 주신 분들이 많은데, 물론 저도 소개를 했고요. 그림자탑은 41-1, 41-2에서 많이 사냥을 합니다. 레벨업을 하시면서 쭉 올라가다 보시면 수정 동굴 모양의 파란 색깔 동굴이 나와요. 그곳에서 41-1, 41-2라는 맵이 있어요. 그곳에서 265까지 쭉 찍으시면 됩니다.
우선 부캐릭으로 들어와서 그곳 모양을 알려드릴게요. 어디, 어떻게 생긴 곳인지. 이 초보자 같은 경우는 메모라이즈 텔레포트 스크롤을 아마 지급을 해줄 거예요. 이거 등록하셔가지고 41-1에 도착했어요. 이렇게 생긴 곳에서 265까지 찍으시면 돼요. 몬스터 레벨 같은 경우는 165. 덱스가 한150 정도 되시면 다 바뀌실 거예요, 미스 없이. 사냥을 하는 방법은 뭐 캐릭마다 다른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때리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간판에서 개구리팥 구한다는 글이 많을 거예요. 개구리가 뭐냐면, 그림자탑에서는 개구리라는 몬스터가 일정 몬스터, 해당 뭐 맵에 일정 몬스터를 잡게 되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몬스터를 잡으시면 엄청난 경험치 버프를 받아요. 아마 5배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개구리 버프를 끊기지 않게 계속해서 개구리를 잡으면서 유지해 주시면 빠르게 레벨업을 하실 수 있어요. 개구리 버프 같은 경우는 한 30분 정도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파티 매칭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파티 매칭을 하시고, 개구리가 나오면 이곳에 개구리가 나왔다고 팀 채팅에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 모여가지고 개구리를 잡으시면 팀원 모두가 개구리 버프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구리를 계속 유지할 확률이 높겠죠? 그 외에는 중간에 그림자탑을 나와서 아르카디아 3이라는 사냥터와 새벽의 탑 사냥이라는 루트도 있습니다. 이 루트는 정석 루트 이외의 사냥은 선택이니까, 나중에 정보를 얻어서 하셔도 되고요. 굳이 안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자의 탑, 정령의 진전, 림보. 이렇게 세 곳의 사냥터가 가장 정석 루트니까 이렇게 따라가셔도 될것 같아요. 아르카디아 3나 새벽의 탑 사냥 같은 경우 궁금하신 분은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스택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스택 같은 경우는 265까지는 어차피 그림자탑에서 사냥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진 재분배를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가장 정석적인 스탯 찍는 방법은 주력 스탯에 레벨 플러스 18. 그 다음에 덱스는 레벨과 비슷하게 찍으시다가 한150 정도 되면 나머지는 원하는 스탯에 찍으세요. 디펜이나 어질, 그러고 뭐 주력 스탯에 올인을 하셔도 됩니다. 디페인 같은 경우는 몬스터한테 아프면 찍으시고요. 맞아가지고 아프면 나머지는 어지라고 주력 스탯에 넣으시면 돼요. 이 캐릭은 마방 캐릭이기 때문에 MR, 덱스, 어질, 디펜 이렇게 찍혔어요. 인트는 왜 이렇게 많이 찍혔나 모르겠네요. 덱스 같은 경우는 이게 보정 스탯 때문에 한140 정도만 찍어도 다 박혀요. 뭐 여기 있는 몬스터는. 그 다음에 265쯤 되셔가지고 재분배를 하시면 돼요. 사냥터를 옮길 때. 265 이후에 재분배는 매직이버나 아니면 유튜브 재분배 동영상을 찾아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많은 질문은 아이템을 어떻게 맞추느냐는 질문이 많아요. 레벨업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본인 캐릭터를 좀더 강하게 만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실 거예요. 해당 영상은 지금 2018년에 찍은 영상으로 동영상 촬영 기준으로 테일즈 이버 1부터 265까지는 장비 상자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는 이벤트로 285까지 장비 상자를 지원해줘요. 때문에 지원 상자 아이템은 통해가지고 말렉까지 찍으시는 데는 문제 없으시고요. 이 지원 상자 아이템은 모두 기간제예요. 약한달 정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이용해서 말렙을 찍으시면 되고요. 아이템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레벨업을 해가면서 가장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될게 있어요. 스펙업에 관련해서. 첫 번째는 속성, 두 번째는 몬스터 카드,
세 번째는 아이템 업그레이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속성 같은 경우는 캐릭터 상태창을 보면 이렇게 총 4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그 중에 본인 스킬에 맞는 속성을 올려주시면 슐림님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합니다. 올려주시면 데미지가 증가돼요. 속성은 속성 1당 데미지 증가가 아마 0.25%로 알고 있어요. 때문에 속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데미지 증가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캐릭은 루시안으로 풍속성 계열로 많이 찍어요. 이 실프커터가 풍속성이죠? 그래서 풍속성 스킬을 올리시면 데미지 증가 효과를 얻어요. 그리고 무속성 스킬도 있어요. 이렇게 무속성 같은 경우는 앰플이라는 아이템을 통해 가지고 속성을 변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먹는 동안에는 그 속성이 되는 거예요. 때문에 스펙업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속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몬스터 카드. 몬스터 카드 같은 경우는 속성 때문에 많이 찍어요. 속성과 SP랑 MP 착취. 이 몬스터 카드 스킬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몬스터 카드 제작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몬스터 카드는 초보자가 만들기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때문에 유튜브에 가시면 몬스터 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유튜브에 조브를 검색하시고 몬스터 카드 제작 영상, 공략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템 업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점점 업하시면서 레벨에 맞는 아이템을 장착해 주시면 돼요. 알파벳 G키를 누르면 우두줄님 추천 감사합니다. 상점 검색기라는 게 있어요. 추천 감사합니다. 상점 검색기를 이용하면 아이템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아이템을 판매하는 게 보이는데 레벨에 맞는 거를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템 같은 경우는 추후의 동영상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공략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템은 이렇게 맞춰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RPG 할 때 가장 궁금한 거, 이 게임은 돈은 어떻게 버는지, 돈을 어떻게 벌어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이 게임은 어떤 게임인지. 현재 테일즈 위버는 빠르게 레벨업을 통해 가지고 컨텐츠로 돈을 버는 게임 유형을 띄고 있어요. 타 게임에서 레이드와 비슷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게임은 말렙부터 시작인 게임이라고 보셔도 문제가 없어요. 컨텐츠에서 레어를 먹거나 아이템 창에 보이는 이 훈장을 모아가지고 아이템으로 변형을 시켜가지고 판매를 하거나, 보통은 이렇게 판매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지금 영상 촬영하는 2018년 기준으로 보스를 잡아서 드랍할 수 있는 아이템인 4차 각성 재료인 융합된 기운의 가격이 약 1300개 정도 하고 있어요. 이걸 들으시면 아마 나도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비싼 아이템인데요. 게임이 오래된 만큼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고 어떤 것을 돌아야 하는지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돈이 되는 컨텐츠는 가장 최고 난이도의 컨텐츠를 도는 거예요. 물론 그만큼 스펙이 필요하겠죠. 이는 현재 기준뿐만 아니라 앞으로 컨텐츠가 계속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때문에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는 걸 계속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컨텐츠는 주로 레벨에 맞는 맵마다 컨텐츠가 다 존재를 해요. 보스를 잡건가, 아니면 어떤 패턴에 맵을 돌아다니거나 어떤 패턴에 맵을 돌아다니거나 여러가지 패턴의 컨텐츠가 존재하는데, 가장 기초적으로는 시오칸하임 미니맵에 보이는 시오칸하임 요새, 그리고 오른란에 있는 정령의 신전, 그리고 라르사, 그리고 아르카디아, 마지막으로 진압파 전초기지 등 여러가지 컨텐츠가 있어요. 그 이외에는 테일즈 위버에서 이벤트를 꾸준히 개최해주고 있는데
대부분의 이벤트는 돈이 되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이벤트는 항상 공지사항을 참고하셔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컨텐츠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사항 같은 경우는 유튜브에 컨텐츠 관련 영상을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총 5가지의 질문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그 이외에 궁금하신 점은 해당 영상 또는 다른 영상의 유튜브 댓글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와서 질문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높은 도움이 되는 중수분들을 위한 Q&A도 모아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